1998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대한민국 국민 48,653명을 조사한 결과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량은 줄었고요. 지방 섭취량은 늘었어요. 그런데 칼슘, 이건 좀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깊게 파는 남자 건기남입니다. 자, 2024년 11월 7일에 발간된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인데요. 대한민국 성인들의 칼슘 섭취가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라서 칼슘의 충분한 섭취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논문에 나온 표 하나를 보시면 위쪽에 남성과 여성들의 칼슘 권장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1998년부터 단 한 번도 권장량을 충족해 본 적이 없죠. 심지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90년대 후반에 비해 더 줄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양한 다이어트 트렌드들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찾아보시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식품 그리고 흡수를 방해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는데 칼슘의 체외 배출을 촉진시키는 식품에 대한 이야기는 잘 없습니다. 가뜩이나 칼슘 섭취량이 지난 20년간 계속해서 부족한 실정인데 거기에 체외 배출까지 촉진해버리면 골다공증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칼슘의 배출을 촉진시키는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칼슘 영양제 드실 때 주의사항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칼슘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요. 칼슘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미네랄 중 40%를 차지하고요. 전체 몸무게의 1.5에서 2%가 칼슘의 무게일 정도로 무게감이 있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칼슘의 흡수율은 섭취량과 반비례하는데요. 칼슘은 많이 드셔도 조금만 흡수되는, 즉 몸에서 필요한 만큼 흡수되는 영양소입니다. 왜 이러냐면요. 이렇게 저렇게 사용되는 칼슘들의 98%가 신장에서 재흡수되기 때문이고요. 그런 재흡수율을 감안해서 칼슘의 1일 권장 섭취량이 700에서 800mg 정도로 설정된 것인데 한국인들은 그보다 덜 먹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칼슘 영양제 먹고 있어서 괜찮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칼슘 영양제도 잘 살펴보고 드셔야 하거든요.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칼슘 영양제 먹을 때 주의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칼슘의 체외 배출을 촉진하는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사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칼슘의 흡수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문제는 과도한 섭취. 지나치게 단백질에 편중된 식사를 하시면서 1일 권장량보다 많은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드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극단적인 탄수화물 커트 혹은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 단백질 섭취만을 늘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식의 극단적인 단백질 섭취는 칼슘의 배출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이외의 영양소 섭취를 늘리시거나 단백질 드시면서 칼슘 영양제를 따로 챙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칼슘 배출을 촉진하는 식품 두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커피 많이 드시죠? 2023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커피 소비량이 405잔으로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엄청난 소비량인데 그렇다고 커피 좀 먹지 마! 그런 거 아니고요. 하루 3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커피를 줄이시거나 칼슘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것이 좋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요즘 보면 물 대신 커피 드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은 칼슘의 체외 배출도 문제지만 신장에도 많은 부담이 간다.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칼슘 배출을 촉진하는 식품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나트륨입니다. 이것도 역시 과도한 섭취가 문제겠죠? 과도한 나트륨 섭취, 물론 예전보다 짠 음식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게 드시는 분들 아직 많죠? 그런 분들은 칼슘이 배출되고 있다는 거 신경 쓰셔야 하고요. 어떠신가요? 과도한 단백질, 카페인, 나트륨 섭취 한 가지라도 혹은 세 가지 모두 해당되시는 분들 분명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균형 있는 식습관과 함께 칼슘 영양제 섭취를 권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지나친 채식 위주 식사도 칼슘 섭취 측면에서는 조심하셔야 하고요. 인산이 들어있는 탄산음료는 뼛속 칼슘을 용출시키기 때문에 탄산음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인산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칼슘 영양제 추천 리스트는 댓글에 남겨드리고요. 칼슘 영양제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아연과 마그네슘을 고함량으로 드시는 경우 칼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어서요. 그런 제품을 드실 때는 시간차를 6시간 이상 충분히 두고 드시면 되고요. 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칼마디 제품들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고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합영양제나 칼슘 영양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탄산칼슘은요. 위산과 만나야 몸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하고요. 안 그러신 분들 많죠?
그에 반해 구연산 칼슘은 위산과 상관없이 흡수가 돼서 아무 때나 드셔도 되고요. 이 밖에도 어골칼슘, 해조칼슘, 산호칼슘, 우유칼슘, 글루콘산 칼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더 괜찮은 칼슘은 글루콘산과 우유칼슘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칼슘에 대해서는 절대로 꿀리지 않는다 말씀드리고요. 칼슘은 섭취도 중요하지만 배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닷컴 상담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깊게 파는 남자 건기남이었습니다.